넘어가겠습니다. 네? 태국이요? 태국에 성매매 없소. 남자들이 많은 발길이 기억을 지워주는 약. 정신과 연구에 참여한 60명은 애인에게 배신당한 경험을 했으며 그것을 모두 잊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약을 주기 전에 이별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찾게 해준다는데, 야, 이런 약이 나온다고요? 이게 기억을 지워주는 약이라. 심혈관계 질환에 주로 이용되는 프라놀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뇌 속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일정 부분만 도려낸다라는 거잖아요. 기억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을 둔화시킨다고. 뇌의 단백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억이 회복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가 개 씹꼰대 같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저한테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도 받아들여야 많이 인생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단 것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인생이 아니라고 봐요. 예. 뭐,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각이에요. 인생을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멀리 봤을 때, 그래, 이런 일도 있었지. 인생이라는 것은 때론 좋았고, 때론 나빴다. 라고 함축적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족간 소리 그만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잊고 싶은 기억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제가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고통스러운 기억들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그게 다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니까. 예. 좀 남편이었는데 자신을 아는 형한테 성폭행 당한 적 있는데 저 약으로 지우고 싶다. 기간티아는 방송에서 얼굴도 내비쳤는데 그런 얘기도 괜찮겠니?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얘기를 하지 말라고, 뭐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좀 지금 나올 만한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볼보의 안정성. 재미라도 있었으면 웃었지. 야. 근데 볼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차들도, 아니 볼보가 좀 프레임 같은 게좀 강하긴 한가 봐요. 이런 실험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볼보 차는 어쨌건 사고가 나도 그 굉장히 안전하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김세론도 볼보 탔었어요? 아, 진짜요? 성능 확실하네, 볼보. 여성의 성욕을 높이는? 여성의 성욕을 높이면 의외의 음식?
사과? 유부남들은 사과를 절대 안 사가지고 드갈란다. 집사람 보기 전에 얼른 글 내려라. 감퇴시키는 음식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여자가 30대 되고 막 이러면은 엄청 30, 40대 되면은 막 진짜 반전 매력이 있나요? 20대 때는 그렇게 성욕이 많은지 몰랐는데 30, 40대 되면 그냥 장난이 아닌가 보네. 여자는 많아지고 남자는 감퇴되고 있다고? 그렇군요. 음식값 계산 안 하고 튄 여친. 안 봐. 심해 공포증. 와. 에이, 와. 경외감 지린다. 와. 와. 형 좀 이따 먹을 거야? 네. 이 실제로 뭐 심해 공포증이라는 건 없고 인터넷 용어거든요. 심해 공포증이라는 건 없는데 이제 그 바다에 엄청 이 무한한 이 암흑, 예, 어떤 심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경외감이 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 보고 이제 심해 공포증이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실제로는 심해 공포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또 있는데 개소리라고 하시는데 없어요 여러분들. 네, 없어요. 심해 공포증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왜 제 말 안 믿어요? 예? 의학 용어에 없어요. 정식 공포증이라고 이제 그 학계에서 밝힌 공포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을래요, 오늘? 예? 탈라소포비아. 여러분들 맞을래요? 아니 없다니까요. 공포를 느끼는데 내가 공포를 느끼면 그게 학계에서 인정이 안 돼도 공포증인 것이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알파 있어? 예. 학계에서 진짜 인정한 그 정식 공포증이야? 네, 탈라소포비아. 너 있어? 예? 있어? 다시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아니, 주작들이었네. 없어. 네. 다음 볼게요.
교통사고보다 총기사고로 많이 사망하는 미국의 근황이라고 합니다. 야, 2021년에 2만 726명이 총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요. 7년 만에 거의 8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매년 총기 판매 기록은 경신 중에 있고 총기로 무장한 미국인의 숫자가 8,140만 명이나 된다고.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시민들의 나라다. 750만 명의 미국 성인들이 2019년에서 21년 사이 새로운 총 소유자가 되었다. 총기로 죽는 인구가 7년 만에 80%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한국은 어린이 사망률 원인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원인인데 미국은 교통사고보다 총기로 죽는 어린이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매년 판매율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권총도 권총인데 이런 돌격소총, 예, 어설트 라이플이 청소년들이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 터진 것도 저런 총으로, 어설트 라이플로. 네. PC 사상의 본진이라 저기도 갈등이 엄청 심한데 총기까지 허용하니까 완전 지옥이다. 예. 한국 군인 예비군 총기 보급률이 미국 시민들 총기 보유량보다 낮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총기가 합법화되면은 정말 순식간에 인구가 확 줄지 않을까. 예, 나라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난리 납니다. 무섭죠, 총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래도 좀 살기 좋은 것 같아. 총으로 죽을 일은 없잖아. 대신 내가 살기 싫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그나마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치안적으로 봤을 때. 네. 서울시에서 결국은 또 하는군요. 퀴어 문화축제 슬로건.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근데 이런 슬로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저 PC주의자도 아니고 뭐 좀 동성애 뭐 이렇게 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퀴어축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의 퀴어축제들은 상당히 좀 거부감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제 뭐 좀 성적으로 너무 이 좀 개방화 돼 있고 좀 너무 남사스러운 그런 복장과 차림으로 그 안에서 파는 그런 행사 관련된 물품들 하며 거기에서 심지어 이제 파는 빵, 먹거리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남사스러웠죠. 그게 어때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민들이,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중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2022년 제23회 퀴어 문화 축제는 슬로건부터가 뭔가 조금 예전이랑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이번에는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해요. 예. 온다. 두창. 안 그래도 지금 저 제2의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짤 너무 극혐이다. 예. 이게 이제 공기 중에 호흡기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피부에 닿을 때도 이게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그렇게 뭐 무서운 질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존나 억울한 거는 코로나 같은 경우야 뭐 사실 저는 이게 좀 원숭이 두창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뭐 어?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 그 우한시장에서 발병되고 걔네들이 이제 박쥐 처먹고 처먹어서는 안 되는 걸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그냥 기울고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거였지만 이 원숭이 두창은 조금 다르다. 뭐냐면 이제 어쨌건 성병으로 인식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나는 게이가 아닌데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결이 맞닿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피부에 갑자기 붉은 반점들이 시작되면서 이게 수포 자국이 올라오면서 정말 이렇게 돼서 이거 사실 정말 여러분들 뭐 피부병 있으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토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나 이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막 긁고 해가지고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진물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원숭이 두창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이에요. 네, 삶의 질이 피부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말 피부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이 만약에 이게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퀴어 문화 축제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1회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정말 예 또 엄청난 이 좀 혐오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좀 안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왜 우리가 이 다른 나라의 원숭이 두창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함께하려면 이 일반 시민분에 대한 어떤 존중도 필요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네. 그죠? 슬로건이 그런 것만큼 지금 원숭이 두창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 불안해하고 예민해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아 불안할 수밖에 없죠. 뭐 솔직히 이제 그 동성애자분들이 얘기를 해요. 예, 이 사람들의 혐오 때문에 진짜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에이즈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의료업계 쪽에서 얘기는 뭐 상당수가 이제 그 동성 간의 성 관계 때문에 퍼지게 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잘 아냐고. 대가리가 커뮤의 저기 커뮤니티가 예. 이 저 대가리가 커뮤니티에 그냥 적이 돼서 그래요. 예. 이런 거 잡스러운 지식을 많이 아는 거지 내가 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내가 또 이 정도라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대가리가 커뮤에 절여져서 그래요. 맞아요. 넘어갑시다. 대변으로 보는 내 건강 상태 모르겠고요. 알고 싶지 않고요. 여자 키 2m 체감. 중국 사람이네. 중국 사람.
존나 역겨운 년?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아무리 중국인 타이틀이라고 할지라도 2m 키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혐오를 한다? 이 개병신 새끼 아니야? 내보내. 요즘 성인용품 근황이라고 하네요. 예, 이 뭐예요? 자동화 뭐 기기인가요? 이야 기술 좋네. 360도 돌아가는. 야 이건 뭐 거의 탈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빨리 감기 속도도 아니래요. 예. 30초 안에 가능하도록 설계해버렸다고. 아이씨.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근데 현대인들한테 시간은 재산입니다. 그죠? 바쁜 현대인을 위한 탈수기네요. 예. 저거 얼마냐 상해. 그치. 이게 참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성욕이 이렇게 막 차다 보면은 이게 해소할 것도 없고 해소할 사람도 없고 매일같이 골방에서 반복적인 자위행위만 하는 우리 많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잡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러면 괜히 외롭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저, 어? 더 자극적인 야동 찾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동 고르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빼고 그러고 나서 현자 타임이 빨리 오면은 그만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죠? 어. 저한테 필요할 것 같다고 이게요? 저희 집은 이미 탈수기가 있는데요? 저희 집은 이미 저를 위한 통돌이 세탁기가 있는데요? 이런 걸로는 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도 좀 그만하세요. 예? 더러운 퀴어 드립이나 치고. 지금까지 23회 서울 퀴어 대축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퀴어 드립이나 치려면은 불쾌합니다. 예. 42억짜리 바이크라고?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에코세스 ES1 슈퍼바이크. 속도는 370km, 무게 120kg. 경량화는 많이 시키고 뭐 에어로다이나믹 굉장히 또 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겠지만 미친 42억이 말이냐고 씨발. 예. 가와사키 H2를 가겠다. 글마도 400km 나갔는데 굳이? 국내 25만원짜리 뷔페. 오! 1인당 25만원이라고요? 이거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킹크랩 랍스터 질 좋은 소고기 무제한인데 25만원이라고. 사실 25만원이면은 두당 25만원이면은 3명이서 가면은 75만원인데 4명이서 가면 100만원이잖아요. 4명이서 100만원어치 소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이런 데 가가지고 얄팍하게 이거저거 먹느냐. 요즘 워낙에나 또 비싸기도 하고 말이죠. 아 일단 퀄리티 좀 보시죠. 어 근데 여기 엄청나게 수요가 많나봐요. 주말에는 3개월치가 이미 예약이 차있대요. 그리고 평일 저녁도 두 달 정도 예약 완료가 돼가지고 평일 점심 아니면 예약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다고. 여러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게 사실 뷔페의 장점인데 그만큼 음식의 퀄리티도 좀 떨어진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뷔페를 참 좋아했어요. 쿠우쿠우도 좋아하고. 근데 줄 서가지고 인기 있는 것만 그냥 사람들이 싹 다 그릇에다 털어가고 하니까 기분 더럽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즐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앞줄 서가지고
긴 그 집게로 밑으로 쓱 파가지고 연어를 한 줄을 그냥 쓱 가져갔어요. 뒤에 쳐다보더라고 아줌마들이. 예, 제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죠. 예, 그 이후로 안 갔거든요. 그 후를. 저는 기왕이면은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하나 있다. 그럼 그냥 예, 그걸 맛있게 하고 그런 데를 가는 게 맞지. 뷔페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25만 원이라고 하네요. 전복, 뭐 랍스터. 야, 랍스터 생살이 이렇게 들어있네. 크, 큼지막하게 받는 만큼 쏟아붓겠다 뭐 이런 건가? 야, 우니 아닙니까? 우니? 성게알? 이거 어디 가서 진짜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돈 무진장 써야 되거든요. 배달음식점에서 우니 초밥이나 뭐 우니 조금 시키면은 뭐 3-4만원 그냥 넘어가요. 5만원어치 시키면은 요만큼 쥐똥만큼 오거든요. 이야, 여기 뭐 소고기도 뭐, 야, 킹크랩, 각종 어패류들, 해산물들. 야, 갑각류. 디저트도 훌륭하네요. 에? 우리나라가 아니었어? 아, 달러라고 돼 있을 뿐이지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구나. 조만간 곧 갈 예정. 바이킹 스워프에서 상위 버전으로 차린 가게인데 조만간 300달러짜리 오픈 예정이라고. 저 여기 한번 가고 싶네요. 아, 진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여자친구랑 기념일 때 뭐 1년, 1주년 뭐 이럴 때 한번 쓱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라이프도 가고 싶죠? 양 무지네요. 여자친구랑 한번 가세요. 예? 가시라고 여자친구랑.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서울에 있냐? 여기 어디야? 부산에 있어요? 삼성동이라는데요? 삼성동. 강남이네. 정장 입고 한번 쓱 가고 싶다. 아니 저래도 저 삼성동 정도, 아니 저런 삼성동 정도 가려면은 정장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괜찮네. 근데 한번 가보고 싶네 진짜. 저 정도라면. 근데 또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푸드를. 어우 삼성동 사세요? 어우 부자시네. 근데 씨발 왜 팬가입을 안 하셨을까? 있는 것들이 더해요 씨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하는지 모르겠는 자동차 튜닝. 아, 바퀴를 살짝 이렇게 각도 틀어갖고 하는 거예요? 캠버 튜닝이라고 합니다. 차고가 낮아지면서 지면에 살짝 달라붙는 느낌이
고급스러운 차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다고.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하세요. 넘어가죠. 벤츠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거의 우리 카페에서 봤던 건가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네요. 이게 그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AMG1인데요 이게 공도용 포뮬러 1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진짜 레이싱카 공정 그대로 만드는 예. 얘가 이제 2017년에 컨셉트카로 처음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게 양산형 모델이 출시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파워트레인 포함 많은 부품들이 영국에서 있는 포뮬러 1 시설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일반 공장이 아닌 F1 시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산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 그래요.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벤츠 마크 보이죠? 이거를 그냥 일반 메르세데스 마크가 아니라 포뮬러 1 카처럼 그냥 페인트로 그냥 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왜냐? 이 마크에서 생기는 드래그 때문에 공기 저항 줄이려고 벤츠 있는 그거를 갖다 그냥 페인트로만 뿌려놨다. 그 정도로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 단조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서 강성도 좋고 무게도 가볍다. 다운포스를 위한 큰 리어 디퓨저가 있고 포뮬러 1 카처럼 가운데 큰 배기구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포뮬러 카처럼 그냥 만들었다. 에어로 파츠가 보면은 에어로 파츠 이게 그 공기 저항, 에어로 다이나믹, 예,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이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이제 이 차가 지금 공도 모드로 맞춰져 있는데 최대한의 다운포스를 위해서 아까 그 튜닝한 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트랙 모드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 트랙 모드가 어떤 느낌이냐? 바로 이겁니다. 차고가 3cm나 낮아져요. 예. 차고가 3cm 낮아지고 날개 펴지고 이러면서 정말 예. 다운포스를 제대로 구현해냈다. 응? 그리고 차량 내부 굉장히 스포티하고 내부 인테리어 V6 예, 6기통의 엔진 예, 터보 휘발유 엔진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들어갔다. 전기 모터랑 연결돼가지고 하이브리드 차예요. 예. 그래서 이 차는 뭐 163마력이고요 예. 구동 계통은 기어박스, 기어 7개, 후진은 8기어. 차는 후륜차. 자, 그러면은 제로백이 몇 초냐? 2.9초입니다. 2.9초. 예. 제 뽀삐랑 비슷하네요. 예. 제 뽀삐도 제로백이 2초, 2.8초인가 3초대거든요. 예. 제로 200이 근데 말도 안 됩니다. 7.0 예 7.0입니다 7.0 예 자 얼마일까요? 31억이라고 합니다. 차 한 대가 시부럴 차 한 대가 31억이야 이 기술들이 저렴하진 않죠. 예. 이 차는 사실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차가 아닐까. 예, 진짜 넓고 그런 트랙에서 타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이쁘긴 하네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오는 감성 고깃집. 요즘 핫한 인스타 감성 고깃집. 웨이팅도 있다고. 뭔 감성이야 이게? 이게 완전 오픈된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시끄럽고. 요즘 이게 왜 유행이냐면 20대들이 지금 30, 40대들이 겪었던 거에 신기함을 느껴서 오히려 빈티지가 유행이라고. 아, 그래서 카페도 진짜 거의 공사하다만 것 같은 그런 병신 같은 진짜.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MZ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예. 대륙의 바이크 동호회. 에이! 와, 이거 어떻게 다니냐? 와, 이게 인구수도 많으니까 동호회 단위도 몇백 명이구나. 이렇게 각자 바이크 끌고 와가지고 차 전부 장비하고, 에? 발이 한번 가려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아이고, 이게 뭔 짓이냐? 바염 좀 그만해요, 여러분들. 예? 바염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바염을 해요. 1,500만원에 올라온 당근마켓 물품. 우주복이야? 미친. 바이크 선수의 묘기. 우와, 뭐야. 에이, 여기서 이렇게 타고 와갖고. 우와. 야, 다시 한번. 우와, 미쳤다. 거의 배그급의 묘기를 해버리네. 진짜 간튜닝 미쳤다.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윌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이 수준. 호불호 음식. 편육이죠, 편육? 예. 그 돼지 머리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짜부해갖고 압축시켜갖고, 예, 만든 편육.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콜라겐 덩어리고, 그런데, 약간 유사 족발,
보쌈, 아니 보쌈까지는 아니고 유사 족발 느낌인데 글쎄요. 있으면 먹는데 굳이 사 먹을 정도는 아니다. 예. 장례식장 음식. 예.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바이크 갤러리. 작년에 올라왔던 글이네. 29살 모쏠 아단데 여자랑 손잡기는커녕 대화도 경험도 없다. 유일한 취미이자 낙은 오토바이인데 면상이랑 키가 답 없는 거 아는지 학창시절엔 왜 연애 안 하냐고 안 물어보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 들어가고 나선 슬슬 여자 왜 안 만나냐고 물으시더라. 못 만나는 거 못 만나는 거라고 못 받고 정확하게 얘기했다. 인간이 과일을 고를 때 싱싱해 보이는 걸 고르고 썩어 보이는 것을 거르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키 크고 잘생긴 걸 고르고 키 작고 못생긴 걸 거르는 건 본능이다. 굳이 이 썩은 과일을 먹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다하지 않겠지만 29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9년간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았으며 굳이 썩은 과일을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다. 그게 내가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이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그럼 바이크를 팔고 좀 좋은 차를 사라고 하신다. 동호회에 가보는 게 여러 가지 제시하셨지만 부질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난 방으로 들어갔다. 주말에 있었던 얘기인데 계속 머리 맴돌아서 써본다. 야, 한 편의 현대 문학을 읽은 기분. 이런 말씀 참 드리긴 뭐하지만 얼굴은 어떻게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키는 진짜,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키가 커지려고 여러 가지 수술을 받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수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런 수술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까지 10cm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제가 접해봤는데 이 키 작은 사람의 그 애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마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키가 작은데 얼굴까지도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불닭볶음면 제조 과정. 아, 이거 저기 라면 그 공장 그 공정 과정 뭐 이런 거구나. 공돌이들이 보면 환장할 영상이네. 로제 불닭 삼양 바이럴.
삼양이 근데 너무 불닭볶음면 원툴이긴 해요. 일마들이 원래 삼양라면 만들고 존나 고통받았었거든요. 라면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원래 이제 농심 전에 삼양이 있었어요. 삼양이 이제 국민라면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파뮤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인체에 아무런 그 저기가 없는데 파뮤라고 이제 그 어떤 그 기름을 쓰는 게 공업용 쓰레기 파뮤를 쓴다 뭐 기름을 쓴다 뭐 그런 어떤 루머가 퍼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예 외면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 이제 부동의 입이었는데 이제 농심한테 자리를 뺏겼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밀고 있는 라면이 삼양은 사실 뭐 저 삼양라면 원툴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불닭볶음면을 만들고 나서 이제 불닭볶음면이 매출이 엄청난 예 저길 가져다 줬죠. 아 우지 파동 예 우지가 아니라 팜유 예 우지랑 팜유랑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파각이라도 아는 게 어디예요 예 씨발 놈들아 많이 알아서 좋겠다 어?